이 자리에 제가 감동적인 것은 저도 이제 기자회견 몇 번 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유튜버 분들이 오신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. 유튜버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시민언론 민들레 기자님도 와 계신데 민들레 고맙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이제 여기 한 시민분께서 이거 저 스피커 너무 작다고 네, 하나 더 해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네, 이 우리 저 사회자분은 두 개를 들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두 개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한쪽은 좀 우리 애국대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저쪽에 돌리자고 하시더라고요. 우리 시민분께서. 네. 자, 우리 그 학생 들을 수 있도록 함성 한번 드리겠습니다. 함성 시작! 네. 영창 기각하라! 태용호는 사퇴하라! 네, 고맙습니다. 시민분들이 지금 그 탄원서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또 하고 계십니다. 응원들도 굉장히 많이 보내고 계시더라고요. 제가 댓글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원 플러스 원으로 해야 된다. 태용호만 보내서는 안 된다. 박상욱도 같이 보내야 된다. 그런 말씀을 보고 야, 이 원 플러스 원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. 네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이제 태용호를 국민의힘 당이 정말 이 나라의 공당이라면 국힘당이 알아서 제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아니, 저런 망언을 세상에 김구 선생님까지 거론을 하고요. 이런 망언을 한 자를 어떻게. 아유, 이게 죄송합니다.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. 이 나라의 대통령 아니, 국회의원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당장 감옥에 쳐넣어도 모자를 그런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런데 태용호가 왜 이렇게 날뛸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지금 오늘도 방금 시민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. 우리 여학생들은 속옷만 입혀가지고 검신을 하고 핸드폰을 다 뺏어갔어요. 요즘 젊은이들한테 핸드폰은 이거 저 생명 같은 거 아닙니까? 물론 저희도 생명입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? 핸드폰이 이걸 다 뺏어갔어요.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말입니다. 왜 이렇게까지 이놈들이 날뛸까? 또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고요. 예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김건희가 봐주나. 이번에 김건희가 그 개식경 안 된다고 하니까 태용호가 그 다음날 법안 발의했지 않습니까? 개죠, 개. 태용호가. 네, 김건희 개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봐주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. 윤석열이 일본 갔다 왔는데 태용호가 막 날뛰었어요.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나라라도 팔아먹었습니까? 이렇게 말했습니다.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팔아먹었죠. 팔아먹은 놈 아닙니까? 윤석열이. 근데 이놈이 지가 팔아먹고 오니까 다 팔아먹어도 되는다고 생각하는 건지.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 되기 전에 태용호가 국회의원이 됐단 말입니다. 그러면 또 윤석열 김건희 개만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이놈이 바로 이제 미국 놈들의 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니 세상 천재 어디 탈북자가 와가지고 그것도 그 저 죄도 아직 다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.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고 그래요. 이것만 하나만 해도 진짜 인류가 때려죽여야 될 그런 범죄 아닙니까? 그다음 공금을 횡령했다고 그래요. 뭐 그다음 정보를 또 넘겨줬대요. 아니 그러면은 자기 죄가 정말 떳떳하면은 북한에 가서 증명하면 되지 않습니까? 아 우리한테 올 필요가 없잖아요. 아 북한에 가서 증명하면 되잖아요. 자기가 돌아가가지고. 근데 저희들이 학생들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 민족위원회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. 그 사무소에. 월요일이었어요. 출근을 했어야 되잖아요. 직원들이라도. 근데 이번에 영상 보니까 그 직원 한 놈은 굉장히 날뛰대요 보니까 막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뭔가 굉장히 뭐 위협을 주는 것처럼 멍청. 네, 죄송합니다. 욕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. 그날은 갔더니 없더라고요 아예. 한 명도 없어요 직원이. 평일날. 이놈들이 겁쟁이들이에요. 거기 한 있지를 않아요 아주. 그래놓고 어디서 뻥뻥 친단 말입니다. 이 뒤를 누가 봐주냐. 제가 봤을 때 이걸 미국 놈들이 봐준다는 겁니다. 아니 그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냥 강남에 개새끼를 그냥 출마시켜서도 됐을 것 같아요. 이 개만 또 못해 이놈이. 저는 이제 마지막 그 말씀으로 태용호가 이제 한국말 우리나라 말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이 개의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태용호한테. 네, 태용호한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 이제 분노의 말을 들어주세요. 왈왈! 왈왈왈왈왈! 왈왈왈왈왈왈왈! 이상입니다.